Kuma. Panda. Hey, 아치의 애완동물 쿠마. 말은 못하지만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초기에는 인육을 먹으며 자랐다는 설정이 있었지만 너무 잔인하여 현재는 사라졌죠. 그리고 폴피닉스와 악연이 있는데요. 철권원에서 폴에게 패배하였고 복수를 갖기 위해 독한 수련을 하지만 다시 폴에게 패배하고 결국 복수를 갖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후 쿠마의 아들 이데쿠마가 페이아치에게 길러지죠. 이데쿠마도 폴에게 패배하자 폴로 수행하기 위해 페이아치를 떠납니다. 그리고 철권퍼 대회에서 드디어 폴피닉스를 이기죠. 하지만 복수를 노리던 폴피닉스에게 다시 패배하고 개그 캐릭터로 전락해 버리죠. 쿠마는 샤오유의 애완동물 팬더를 사랑하는데요. 팬더는 쿠마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쿠마는 자신의 주인을 깔보는 경향이 있지만 팬더는 샤오유를 무척 따르고 있죠. 그리고 샤오유가 다른 친구랑 놀면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철권 세븐에선 기권한 쿠마 대신 팬더가 폴피닉스와 싸우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철권 3에 팬더가 처음 나왔을 당시 꼬리 색깔이 검정색으로 디자인되어 나왔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직접 하라다 PD에게 팬더 꼬리 색깔은 하얀색이라고 정정을 요청하죠. 이후부터 꼬리 색깔이 다시 바뀌긴 하지만 중국 캐릭터들의 고증이 틀릴 때마다 항의를 받게 됩니다.